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사진 날 때마다 아우 또 싹 쳤네. 네. 안 돼. 아, 뭐야? 뭐야? 왜 이래? 아니, 뭘 자기가 해놓고 만 그렇게. 아, 나 몰랐어. 몰랐어. 아니, 19금 뭐예요? 아니, 이제 오랜만에 왔으니까. 가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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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해. 제주도가 그리워. 아, 진짜? 진심이야? 농담이야. 진심이냐고. 농담이라고. 봐봐, 뭔가 한 것도 없이 갔어. 아, 휴가. 일, 월, 화, 수. 너무 금방 가요, 휴가가. 뭐, 5일째야, 오늘이. 5일밖에 안 됐어? 갈 때가 됐잖아, 이제. 나 아쉬운데. 어, 50일 된 거 아니야, 지금? 그 정도로 느껴져? 농담이야. 그게 기미도 없어지고 촉촉한. 괜찮아? 굿. 내가 그렇게 좋아? 굿. 대단. 근데 내가 보니까 저기 남편이 이제 좀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성우 씨가 못 쉬게 하는 거야. 1분 1초가 아까워. 아. 1분 1초가 전심 아깝고 소중하고. 점점 또 얼굴이 힘들잖아 지금. 안 떨어질 거야. 아, 나 태아 대해서 할 얘기 있어. 왜? 원래는 같이 잤잖아 우리랑. 근데 요즘에 막 혼자 잔다고 하고 또 어느 때 보면은 뭔가 얘가 고민 있는 것 같고 뭐 숨기는 것 같고 심경에 변화가 생겼나? 나도 약간 그런 건 느끼긴 해. 왜? 조금 이런 통화할 때마다 말하는 투나 말하는 느낌이 있잖아. 그런 게 약간은 조금은 어떻게 뭐 사춘기 왔다 해야 되나? 좀 바뀌었나? 조금은 그 사실 나도 약간 약간 또 숨기는 게 있는 느낌? 아 그래? 더 힘들어졌네, 태아야? 태아야? 어? 대답 안 한다. 아, 쟤도 힘들어. 운동도 하고 애들도 봐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아요, 쟤도. 맞아요. 초? 초. 아, 초 이제 슬슬 시작됐어요. 어디예요? 정태아님. 아, 네. 네. 어, 야야야. 내가 떨린다. 네. 네. 어, 나 이제 목소리 들어본 건데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목한 부모가 완벽한 부모 아니에요. 기분이 좋은지. 이게 더 궁금한데? 응? 아니, 다섯 달에 얼마나 속상했으면 지금. 보셨고 싶은 애정이 있고, 받고 싶은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. 그냥 수고하셨습니다. 네네. 반갑습니다. 네. 어, 태아 반가워. 어, 그래, 그래. 긴장했어. 자, 태아가 지금 이제 몇 학년이지? 5학년. 이제 5학년. 그래 그래. 태아야. 긴장했나 봐. 어, 비고. 네. 비고. 그렇지 남자답게. 태아한테 선생님이 한 가지만 먼저 좀 물어볼게. 오늘 이제 여기 이렇게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태아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줄래? 심리 상태를 알아보려고. 근데 너는 네 심리 상태를 알아보고 싶어? 네. 그래? 선생님 생각엔 말이야. 너가 동생들도 있고 이런데 오늘은 다 이렇게 너만 왔잖아. 아마 아버지 어머니께서 태아 너한테만 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. 응? 그래서 힘들거나 어렵거나 한 거 하나도 없거든. 재밌게 응? 그렇게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좀 시간을 가져보자. 알겠지? 그래 그래. 자 그럼.
그러면 네. 태아는 선생님 옆에 방 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기로 하고 네. 네. 부모님께서 우선 밖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. 벌써 울려고 그래 되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짠해 죽겠어 재보. 왜 그래? 여려 여려. 그래. 아니 괜찮아. 나중에 크면 괜찮아. 내가 볼 때 재보다 네가 좀 더. 애들이잖아 의외로 씩씩합니다. 예. 항상 이제 부모님 곁에만 있다가 좀 이제 혼자서 이제 뭔가 좀 해야죠. 어? 이게 뭐야? 신발은 벗고. 네. 놀이인가? 이게 뭐? 아 이거 모래로 해서 이제 그. 뭐예요? 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마음을 알아보는 겁니다. 자, 거기 앉을까?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. 이 모래를 가지고 모래 위에 뭔가를 또 이렇게 만들어 보고 하는 거를 이제 할 거야.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되거든. 다 긴장했어.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. 긴장했어 태야. 우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이 피규어들이 있잖아. 보이지요? 이 중에서 너가 이 느낌하고 뭔가 어울리는 것 같다. 아, 이 느낌에 이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걸 하나 가지고 와봐. 네가 이 안에 자유롭게 뭔가를 이렇게 꾸며보는 거야. 얼마든지 꾸며봐도 되거든. 자, 지금. 시간 더 가져도 돼, 괜찮아. 저는 이거. 뭐 갖고 왔지? 우리 걸 이 위에 한번 딱 올려놔 볼까? 아, 일단. 낙타. 아, 낙타. 이제 모래면 낙타죠. 응. 낙타 아니야? 사람. 아, 저게 다 지금 의미가 있나 봐. 어, 의미가 뭔가? 있어.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아. 오, 뭐 더 하고 싶은 건 없어? 아니, 뭐 그렇네. 더 하고 싶은 건. 어, 그래? 야, 좋았어. 자, 그러면 이 장면을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어? 약간 뭔가 되게 뾰족한 배치를 하고 있네요. 전쟁 느낌도 나고. 아, 이게 뭐야?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. 근데 애들은 원래 오, 저런 거 좋아해요. 좋아, 맞아요, 맞아요. 어벤져스 막 이런 그럼. 것 때문에. 저게 엄마네, 그럼. 낙타 탄 사람이 엄마고 이쪽이 나머지 가족이야. 이쪽이 훨씬 뭐가 많네요, 그죠? 아하. 아니 낙타 탄 사람이 태아 아니에요, 그러면? 그죠? 어 나머지가 다 가족들인가? 자 그러면 이 장면을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어? 일단 이 악당이 이 낙타를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하러 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부대원들이 이 악당을 약간 막고 있는 모습. 악당이. 이 악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느낌이나 너의 그. 악당은. 많은 약간 금화 같은 거를 훔친 도둑이고 돈 현상금도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너무 세가지고 로봇가 세가지고 경비원들이 막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. 아 그렇구나. 만약 그렇다면 말이야 지금 딱 이 장면에서 저 악당은 마음이 어떨까? 어? 마음으로 들어가요, 저렇게. 약간 자기는 이미 강하다고 이제 소문이 났으니까 빨리 없애버리고
더 몸시로 가야지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. 또 다른 마음은 혹시 이런 마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이렇게 좀 상상이 되는 건 혹시 있어? 일단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두 가지 마음이네. 두 가지 마음이? 같이. 맞다, 맞다. 알겠구나. 그 태나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. 왜 이 악당은 혼자 온 거지? 왜 이 악당은 혼자 온 거지? 오. 이 악당은 원래는 부하 많았는데. 많았는데. 전투로 이제 죽고 혼자만 이제 온 상태를 표현해가지고 그 부하들한테 미안한 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. 또 그리고? 그리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후회심. 후회심.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다고?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다른 감정은 또 없을까? 외롭고 좀 자기가 질까 봐 약간 좀 두려운 마음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보니까 예.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아무리 악당이지만 이렇게 불리한데 누군가가 나를 좀 도우러 오지 않을까? 이런 기대나 상상은 안 할까? 어때?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좀 약간 그런 금화 같은 걸 훔쳤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지 않을까? 잘못해서 잘못해졌으니까. 우리가 보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 거야? 아니면 이 낙타를 타고 있는 태아가 생각한 거야? 낙타를 타고 있는 태아가 생각한 거야? 들어가네 질문. 쓱 들어갑니다. 예. 제가 생각한 낙타를 타고서. 그렇다면 나를 도와주러 올 사람은? 없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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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저게 이제 본인 마음이에요. 자, 그러면 학교 다니고 뭐 지금 못 가는 날도 있고 가는 날도 있고 할 텐데 학교 가는 건 어때? 좀 마음에 들어? 코로나라는 게 터지고 나서 약간 학교를 못 가고 그러니까 학교를 더 가고 싶다는 마음이 또 생기고 요즘 학교가 또 재밌어진 것 같아요. 학교에 다니면서 지금도 제일 이건 너무 재미없고 이건 너무 힘들어 이런 거 있다면 어떤 거야? 그런 건 딱히 없는데 굳이 하나 꼽자면 굳이 굳이 하나 꼽자면 굳이 하나 꼽자면 약간 국어 시간에 어렵다고 재미없다고 그러는 거는 아닌데 다른 과목에 비해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게 재미없는 거 아니니? 흥미가 좀 떨어지는 게? 그게 그렇긴 한데 재미없다고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왜 재미없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게 느껴진 게 있어? 그냥 그런 건 아닌데 국어를 재미없다 하시면 약간 보람이 없고 약간 가르친 보람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선생님 배려하는 거야 어쩜 저렇게 배려할까 왜 어떡하니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저 어린 나이가 어렸지 배려가 있는 아이예요 착한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느끼셨다 미안을 평소보다 또 수업에 좀 약간 참여해서 수업을 들을 것 같아요. 부하들한테 미안한 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. 미안할 것 같고 평소보다 또 수업에 좀 약간 참여해서 수업을 들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이 마음이 안 좋아지시는 것이 미안해서 너 탓인 것 같아서 너 때문에 좀 실망하시게 하는 게 싫은가 봐. 계속
미안함을 계속 갖고 살 게 있을 것 같아요. 미안함을 계속 갖고 살 게 있을 것 같아요. 큰 건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너는 끝나면 또 축구 운동을 하고 뭐 그러겠구나. 네. 그럼 보통 몇 시쯤 집으로 돌아오는 거니? 완전 엄청 늦게 끝날 때는 막 10시 이럴 때도 도착을 하고 일찍 끝날 때는 뭐 6시 반 이렇게까지도 도착을 해요. 녹록지 않군요. 이게. 돌아왔을 때 너의 몸 컨디션은 되게 좀 어떤 상태니? 감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안 됐을 때는 집에 와서 약간 다운돼 있는 상태이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약간 뜨거운 물 샤워를 해서 좀 약간 좀 가라앉히는 게 저는 약간 뜨거운 물 좋아해서 30도에서 훈련하고 와서 뜨거운 물로 자고 잠은 어떻게 자니? 잠은 이제 원래 엄마랑 이제 같이 자다가 이제 한 달 정도 혼자 자요. 저는 이제부터는 약간 혼자만의 약간 그런 게 그럼.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나의 좀 컸고 나의 좀 컸고 아니 컸고 얘 왜 이렇게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미치겠다. 그 말이 귀에 좀 들어오는데 혼자 잘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네가 아까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어떤 때 그런 걸 느끼는 거야?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약간 이제 샤워를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좀 그런다 했잖아요. 풀리긴 풀리는데 좀 그게 남아있을 때가 있잖아요. 마음이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엄마랑 같이 다 자고 뭐 하다 보면 약간 엄마가 얘기하는 것도 다 해줘야 돼요. 그냥 아빠가 없을 때가 많으니까 저희는. 엄마가 얘기하는 것도 다 해줘야 돼요. 그냥 아빠가 없을 때가 많으니까 저희는. 아빠가 없을 때가 많으니까 저희는 물론 해주긴 하는데 뭐 엄마가 이것 좀 해줘 뭐 이것 좀 해줘 이러면 이제 축구를 하고 와서 힘든데 그걸 또 하면 또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냥 주로 방에서 그냥 혼자 있는 편이에요. 태아가 그런 감정을 좀 표현하기도 하는지가 좀 궁금해. 그렇게 약간 표현하지는 않고 만약 제가 이게 불편하다고 하면 그래서 뭐 내 의자가 불편해 이러면 엄마가 또 해줘야 되잖아요. 엄마 배려인가? 어우 세상에. 저는 이제 완전히 불편한 상황이 아니고 그걸 굳이 엄마가 해줘야 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아우 그럼 어떡해. 천사다. 굳이 엄마가 해줘야 된다. 저는 이런 마음인지 몰랐어. 잘 키웠다. 잘 키웠어. 그럼 엄마 배려하는 거죠. 엄마 기분이 안 좋거나 힘들까 봐 그걸 되게 신경 쓰고 그런 것 같아요. 뭐 엄마가 이제 힘든 거는 다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. 저도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? 12살 됐는데. 그렇지, 그렇지. 기저귀 갈고 다 제가 유나 시키고 다 제가 하는데. 아 태화야 어떡하니? 많은 일을 하고 있는. 야 진짜 놀랍다. 초등학교 5학년이 저런 인터뷰를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. 좀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좀 마음에 약간 걸리지만 그래도 짜증 날 때마다 아빠가 없는 약간 빈자리 생각하면서 약간 짜증나지만 하는 편이고 약간 안 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. 무조건 하려고 하고. 무조건 한다고? 네. 무조건 하려고 하고. 무조건 한다고? 네. 그래. 그래 그 무조건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. 아빠가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제 아빠가 뭘 또 해주고 약간 그런 게 많잖아요. 근데 저희는 아빠가 엄마 혼자 둘이를 봐야 되는 상황 또는 저까지 세 명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
그럴 때 보면 빈자리가 좀 큰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그 빈자리를 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럴 때 보면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마음인데 아이고 또 눈물 참 안 흘려고 엄청 참네. 아우 씨. 제가 아빠가 아니로서 못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. 그냥 아빠만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런 거는 못 해가지고. 못해서? 약간 그런 걸 엄마가 이제 다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죠. 미안한 마음? 약간 미안한 마음. 미안한 마음.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저희가 이제 롯데월드를 가고 이제 둘째가 윤아가 타면 이제 보호자 한 명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. 그렇지. 저는 이제 보호자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보호자라고 칠 수는 있지만 어른은 아니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그걸 또 엄마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거를 또 엄마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. 제가 이제 재아를 보고 약간 그러니까 엄마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선생님 그 부분은 좀 약간 헷갈려. 뭐냐면 원래 미안한 건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면 미안한데 너가 아직 나이가 안 되고 미성년자고 키가 안 되고 네 잘못은 아니지 않니?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는 태아 되게 솔직하구나. 내가 힘들까 봐 그런가? 그냥 그치. 괜히 다 미안한 게 있어. 어렵다. 태아가 안 느껴도 되는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. 그치. 아빠가 집에 없으니까. 제가 아빠의 그 빈자리를 채워줘야 된다. 그러니까. 그게 5학년이 느낄 감정은 아니지, 솔직히. 아니지.